안녕하십니까. 등산 Q&A 공부학 동화쌤입니다. 지금 학생이 이렇게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인데 중학교 교과서를 풀다가 이걸 모르겠다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네가 살면서 자동차 보면 아빠 50km로 가 이런 말 들어봤지? 어? 100km 넘으면 벌금이야, 그제? 100km가 아니라 1시간에 100km를 가면 이런 뜻이지. 아, 속력이 너무 빨라, 이걸 뭐라고 했어? 속력이라고 했지. 맞아요? 자, 속력은, 그러니까 이 공식을 그대로 쓰면 이건 거리고, 거리를 뭘로 나눴어? 시간.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뭐가 되는 거야? 속력. 속력이 되는 거네. 공식이 나오네. 단위가 곧 뭐라고? 단위가 곧 공식이 되는 거네. 요 단위가 곧 공식이 된 거네. 근데 이거를 외울 때 이렇게만 안 외워도 되지?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거리는 속 시원하다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외워. 왜 그렇게 되냐면 자, 속력에다 여기다가 시간분의 1이지. 이거는 거리 곱하기 뭐라고? 시간분의 거리 곱하기 시간분의 1이지. 이건 속력이지. 네. 그럼 양변에다 시간을 곱하면 어떻게 돼? 양변에 시간을 곱하면 이거 약분되지? 네. 여기다 시간 곱하면 되지? 네. 그러니까 거속 시원하다 라는 공식이 나오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여기까지 안 왔으면 두 번째 공식을 요걸 보고서 찾아냈어. 두 번째 분속이 뭐야? 이거는 뭐라고? 시간당 속력이지? 한 시간당 속력 이걸 뭐라 그래? 시속. 1분당 속력은? 분당 1분당 속력. 1초당 속력은? 초속. 초속 몇 미터 이렇게 불 때 태풍. 초속 10미터 이상 불 때 태풍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지? 네. 1초에 10미터 이상 확 바람이 불 때 태풍. 자, 그러면 분속 80미터로 간다 그랬지? 그러면 1분당 맞아? 네. 80미터네 이렇게, 그지? 그러면 이게 뭐야? 속력이네, 속력. 그거로 뭐 이 속력으로 80m로 이 속력으로 x미터를 갔지? 네. 그러면 이거 곱하기 뭐라고? x미터? 네. 그치? 그럼 단위는 빼버리면 이거 미터지, 이거 미터? 네. 그러면 이 단위와 이 단위가 약분되지? 네. 미터와 미터가 약분되니까 1하고 이건 80, x네네, 그치? 네. 그럼 결국은 80 x미터가 되지? 남는 게 요 미터와 미터는 약분됐으니까 맞아? 똑같이 분속 65m는 뭐라고? 1분당 65m를 갔지. 그거를 곱하기 y미터를 갔지. 맞아? 이거는 m이구나. m제곱. 아, 미터는 이건 미터고 이거는 m이니까 약분되면 안 되네. 잘못했네. 약분되면 안 되지. 그지? 그러면 1분당 65로 y미터를 갔지? 그렇지? 그럼 이건 1이니까 65ym제곱이 되네. 그지? 걸리는 시간? 그러면 시간의 합. 이렇게 되니까 안 되네. 그러면 다시. 두 번째. 자, 1분당 얼마를 갔어요? 80m를 갔어요. 이 1분당 80m의 속력으로, 그지? 네. 그럼 이걸 어떻게 써야 돼요? 1분당 80m, 맞아요? 네. 80m의 속력으로, 자, 100km. 얼마를 갔어요? 100km. 여기 x미터를 갔죠? 네. 그럼 속력은 뭐라고 했어요? 거는 뭐라고? 속 곱하기 시라고 했지.
지금 뭐 구하고 있어요? 시간 구하고 있어요? 네. 시간을 구하려면 양변을 뭐로 나눠요? 속력으로 거리를 나누면 되네. 네. 그럼 이렇게 약분되고 시간만 남잖아. 그러면 속력은 이거네. 네. 1분당 80m. 맞아요? 분의 이건 뭐라고요? x미터. 맞아요? 그러면 요 m하고 m은 약분되죠? 그러면 뭐만 남아요? 요 시간만 남죠? 그러면 시간은 뭐라고요? 80분의 뭐라고? x m 분. 그 시간이 이렇게 남네. 자, 다시요. 자, 아까 1분당 몇 미터를 간다고 했어요? 65미터. 65미터. 그러면 속력은 몇이에요? 65미터를 1분. 1분. 근데 이게 y미터로 갔어요? 예. 그러면 요 m하고 m은 약분되어야 돼요? 네. 같은 거니까. 그럼 요 m만 남았어요? 분이라는 거, 그지? 근데 식은 65분에 뭐가 안 남았어요? y. y. 그러면 이것도 시간이죠? 네. 이것도 시간이죠? 네. 뭐 두 개 합치면 총 걸리는 시간이 나오겠네? 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만 알면 돼요? 거속 시원하다. 아. 이것만 알면 되네요? 네. 근데 여기서 하나 추가로 더 가르친 게 뭐예요? 이렇게 단위도 계산이 된다고. 아. 그래서 시간만 남잖아. 근데 앞에 거는 왜 실패를 했어요? 이거 똑같은 m이 아닌데. 아, 이게 약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게 시간이고, 이건 뭐라고요? 미터니까. 거리.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계산하면 m분의 80하고 x니까 80하고 x하고 m제곱이 돼버리죠? 네. m제곱이 돼버리면 미터 곱하기 미터니까 이건 넓이가 면적이 돼버리죠?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계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단위만 계산해서도 이게 잘 계산했나 못 계산했나를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시간의 합, 그러니까 뭘 구하는 거예요? 시간. 그럼 시간을 구하려면 어떻게 할까? 시간을 구하려면 어떻게 할까? 양변을 속력으로 나눈다. 그럼 속력분의 거리를 하면 된다. 그렇죠? 그러면 요거만 거리로 하면 되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것 같고 거는 뭐라고요? 속? 시원하다. 그럼 단위 한번 써볼까요? 이거 미터죠? 네. 속력은? 미터 퍼 세크. 세크 곱하기 시간은 뭐예요? 세크. 세크. 그럼 이거 약분되죠? 네. 그럼 미터 똑같아지네. 네. 다시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뭐가 된다고요? 시간. 응, 시간. 자, 왜 그러냐면 이건 미터죠? 속력은 뭐예요? 미터 퍼 세크죠? 그럼 이거 미터 약분되죠? 세크만 남네. 그래서 시간이네. 됐어요? 네. 그러면 속력과 시간을 곱하면 거리가 나오나 보면 되죠? 미터 퍼 세크죠? 아, 미터 퍼 세크제. 시간당? 곱하기 시간을 하면 이렇게 하니까 거리 나오네. 네. 또 뭐 있을까요? 아, 이거를 속력만 남고 시간으로 나누니까 속력 말고 거속신대. 거속신대. 이걸 뭘로 나눴어요? 거리? 시간으로 나누면. 시간? 이건 없어지죠? 네. 시간 나누죠? 어, 시간분의 거리는 속력 맞네. 속력 S. 뉴턴이니까 이거 속력 맞죠? 네. 자, 그러니까 거속시원하다 하나만 만들면 전부 다 계산을 해도 되는데 이것도 안 해도 되네요. 왜요? 알고 있어. 킬로미터 퍼 아워 하고 이건 속력이란 걸 알고 있어. 뭐라고요? 속력은 뭐라고요? 거리 이렇게 되면 쓰는 거 맞아. 그러니까 이건 뭐야? 거리 나누기 뭐라고요? 시간은? 속력. 속력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걸 또 따로 외울 필요가 없잖아. 네. 근데 외우기는 이렇게 나누기 외우는 것보다 곱하기 외우는 게 더 편하죠? 네. 그래서 뭐라고? 거? 속 시원하네. 속? 시원하네 하고 공식 시원하네. 외우면 다 풀 수 있는 거네.
자, 그러면 현재 학생이 뭘 몰랐던 거예요? 아, 이거를 요 공식을 몰랐던 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시간을 구할 때는 이거를 시간 구하는 공식으로 바꿔갖고 공식에 집어넣으면 된다 라는 걸 생각을 못한 거고, 세 번째는 추가로 배운 거는 이렇게 단위도 서로 계산되고 약분된다 라는 걸 배운 거고, 그죠? 맞지? 네. 또 이런 단위를 알면 이렇게 공식도 알고 있다 라는 걸 특별하게 오늘 배운 겁니다. 됐나요? 네. 여기까지.